있습니다. 자세히 보니 누가 보이십니까? 네, 김선아, 김주혁 씨. 이들이 영화에서 부부로 만났습니다. 연애가 준기에서 만나보시죠. 이름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대되는 두 분입니다. 김주혁 씨, 김선아 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. 두 분이 이번 작품에서 만난 게 처음이죠? 네, 이번이 처음이에요. 김선아 씨는 이번 작품을 선택하는데 그 김주혁 씨가 100%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했습니까? 99%라고 봐야지. 뭐라고요? 99 정도라고 봐야지. 그래요? 저는 처음 상대 배우고 이제 호흡을 맞추셨는데 네. 그 전까지의 김주혁 씨에 대한 그 화면이나 스크린을 통한 이미지는 어땠습니까? 뭐라 그러지? 어떻게 보면 조금 차갑다? 네, 뭐 그런 느낌? 또 좀 다가가기 좀 힘들다. 두 분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났습니다. 그러나 자연스러운 부부 같죠? 근데 김주혁 씨 맞나요? 예, 이렇게 코믹한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고요. 잠시나마 편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나 싶더니 곧이어 고난이도의 촬영이 시작됩니다. 예, 김선아 씨 무릎 위에서 팔다리를 든 채 균형을 잡는 일. 오, 어려워 보여요. 쉽지 않죠? 옆팔이 철부지 남편이어가지고 아내한테 호되게 야단 맞는. 어렸을 때 엄마가 애기 엉덩이 때리듯이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가지고 다 커가지고 하려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네. 모든 촬영이 끝났습니다. 아주 사랑스러운 가족 사진이 나온 것 같죠? 고생한 만큼요. 예, 기대가 됩니다. 훨씬 더 예뻐졌어요. 저는 뭐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니까 딱히 뭐 어떻게 반박을 못하겠고. 재밌죠? 일단 김선아 씨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. 2년 만이에요. 뭐 해외 이제 뭐 팬미팅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해외 팬미팅을 2년 동안 했으면 아니 보셨겠네요. 아니요. 2년 동안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냥 잠깐 여기 갔다가 잠시 저기 갔다가 스크린과 브라운관이 아니면서 2년을 보냈다는 건 뭐 사업을 하시거나 뭐 아니요. 뭐 하셨어요? 집에. 이제야 정직해지신 선아 씨의 배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, 캐릭터를. 지금 어느 곳에서가 살고 있는 그냥 우리 내 그냥 엄마 혹은 그냥 여자들의 그냥 이 심정들을 좀 대비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번 영화에서는 철없는 남편, 억척스런 아내 역할을 맡게 된 두 분입니다. 뜨거웠던 사랑도 삶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죠. 결국 위기의 순간을 맞게 하는 부부. 아, 위험해요. 리얼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두 연기파 배우의 열연이 기대가 되죠? 김선아 씨를 마음속으로 사랑해가지고 끙끙 앓는 전국에 있는 남성분들 한 말씀 빨리 해주세요. 수줍어 하기는. 어머, 나도 여자야. 저를 비롯한 그 모든 그 여성분들 마음 좀 열고 시원하게 우리 같이 좀 연애도 좀 하고 이제 뭐 날도 이렇게 좋은데 나들이도 좀 하고 그럽시다. 선아 씨 꼭 연애하고 사랑하세요. 조언 화이팅! 연애가 중계도 화이팅! 네, 인터뷰 고맙습니다.